오늘은 저희 회사에 영업 비밀이라 그럴까요? 어떤 비밀 하나를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이제 신장 관련 이야기인데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얘기를 좀 재밌게 들어주세요. 얼마 전에 세계에서 제일 큰 신장 투석기 제조업체에서 저희 회사를 찾아왔어요. 투자 관련으로 문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회사를 살수 있는가 통째로 그런데도 관심이 좀 있는 듯 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 회사에 투자에 관심 있으십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이제 신장 투석 환자들이 한번 환자가 되면은 영원히 환자가 되고 또한번 투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신장 이식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횟수가 늘어나는데 몇몇 센터에서 환자가 안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여러 번 오시던 환자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회사 제품을 드시고 신장 투석 이제 횟수를 줄이고 또 심지어 중재하는 분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아, 이거는 발생하기 불가능한 일인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조사를 해서 저희 회사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물론, 당뇨하고 신장병하고 관련이 깊죠.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가, 신장병 환자가 많고, 그래서 이제 당뇨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 신장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저희가 신장 관련해서 오래된 비밀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웃었는데 물론 뭐 저희 회사를 사러 왔다는 그분한테 회사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경영하고 있겠죠. 제가 언제가 한번 이 비밀을 공개를 하려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제 때가 된것 같아서 제가 저희 회사 비밀을 제가 공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주위에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말씀들을 잘안 하시지만은 굉장히 많은 분이 저한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혈관 투석이건 복막 투석이건 여간 괴로운 게 아니야. 그리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시내에 이런 혈액 투석 하는 그 내과 무슨 뭐 이런 시설이 시내 곳곳에서 늘어나는 그 속도가 말도 못해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 지도자를 만나서 당신네들 지금 잘못하면은 중국이 지금 암만 경제적으로 부흥한다 하더라도 날아가고 망할 거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이게 지금 20대 후반부터 사람들이 이 신장 투석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평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장 투석기 회사에서 자기들은 환자들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참 기특하다. 환자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평생 계속해서 자기네들 돈을 갖다 바쳐야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오래 살아야지 자기네들의 소득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측컨대 이 대사증후군에서 시작하고 또 다른 이유에서 시작한 이 신장 문제 이것을 해결 못하면은 아마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날 거야. 지금 이게 보험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국가 전체가 파탄이 날 거야. 이거 비용이 굉장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국가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제품이 신장약이었습니다. 당뇨약이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 신장 투석 그리고 신장 이식 한 분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런 걸 저희가 알고 있었죠. 처음에. 그런데 이것이 왜 당뇨 제품으로 세상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이냐면요. 이것을 연구한 기관이 당뇨 연구기관에서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캐나다라는 나라가 원래 당뇨 연구의 선진국입니다. 뭐 인슐린도 캐나다에서 이제 발견을 하고. 그래서 제가 캐나다라는 나라는 당뇨 연구에 자기네가 언제나 리더라고 자부심이 있었고, 거기서 제일 유명한 연구소가 이제 캘거리 대학의 줄리아 맥펠런 연구소인데, 거기에서 이 물질을 보고 연구를 했죠. 그래서 당연히 그분들은 연구 초점 자체가 당뇨약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처음에 당뇨약으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다고 해가지고 당뇨약으로 처음에 세상에 났었죠. 그런데 의학이나 약쪽에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 관련 연구를 하다가 이제 탈모 제품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제품이 혈압 조절용으로 팔리는 게 아니라 탈모약으로 이제 세상에 나오죠. 그래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원래는 신장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제품의 개발 방향이 당뇨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주기 시작하면서 혈당 조절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됐죠. 그래서 사실은 신장만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당뇨 제품을 드시는 것보다 원래 오리지널, 정말로 오리지널.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당뇨 제품으로 많이 진화하기 전 그때에 저희 제품을 드시면은 당뇨에 관한 도움은 지금 제품보다 약하죠. 그러나 신장에 관해서는 옛날 제품, 오리지널 제품 이 오히려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심장에서 피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 4분의 1이 일단 신장으로 가요. 다른 몸의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신장에 가서 이제 분당 100cc, 120cc 이렇게 분당 그 피가 이제 신장에서 여과가 됩니다. 그래서 피가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신장 기능이 안 좋으면은 일단 피가 더러워요. 피 속에 노폐물이 많고 심지어는 독극물이 많아요. 그리고 신장에서 이제 나쁜 것은 신장에서 걸러진 나쁜 것, 노폐물들, 독극물들은 소변으로 이제 나가거든요. 그리고 몸에 필요한 물질들. 신장이라는 게 기가 막혀요. 그래서 사람 몸속에는 자기가 필요한 그 양약, 부작용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우리 몸이 필요한 약을 만드는 기능을 다 넣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우리 몸에서 저절로 생성되는 그 천연 양약, 그것은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딱 걸러서 피 속에 돌아 넣어주고, 그리고 내보내야 될 독극물은 이제 여과를 해서 소변으로 내보내고 이런 기능을 하는데, 이제 신장 기능이 잘못되면은 노폐물하고 독극물이 몸속에 쌓이고 오히려 양약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필요한 영양분들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이 몸이 얼마나 엉망이 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식수가 나오는 상수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하수도 하고 가 바뀌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식수에는 그 하수가 나오고 그리고 그 하수에는 깨끗한 수돗물이 빠져나가 버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엉망이 되겠죠. 바로 그런 상태가 신장병 환자들의 건강 상태인 거예요. 굉장히 안 좋죠. 거기다가 신장이 또 하는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은
수분과 염분 등의 그 화학 물질, 몸에, 몸속에 얼마나 그뭐 전해질도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화학 물질이 많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호미오스타시스라 그래가지고 이 몸에는 그거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제 신장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몸속에 수분과 염분, 뭐 이런저런 전해질, 미네랄 이런 게 균형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몸이 엉망이 된 거죠. 그 사실은 신장이 저는 건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가 신장까지 병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병과의 전쟁이 방어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신장까지 병이 오기 전에 병을 잡아야 돼요. 일단 신장까지 병이 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방어전이에요. 그전에는 공격적이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병에 대해서 아주 그냥 능동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신장까지 와서 신장이 이제 나빠지면은 그때부터는 어려워요. 그리고 저희 제품이 사실은 당뇨 제품으로 경쟁이 전혀 없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저희가 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유 중에 하나가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몸에 전반적으로 노폐물이 나가고 또 몸에 들어가 있어야 될 이제 영양분이 들어가 있고 몸에 여러 염분과 수분, 그리고 전해질, 이런, 밸런스가, 다시 회복되고 하는 그것도, 저희가 아마, 당뇨 제품, 또 기타 건강식품, 이제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제가 독점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것은 제 친구, 지금 언론사 간부인데, 친구가 제게 보내온 카톡을 제가 그냥 이렇게 옮겨놨어요. 저희 제품을 한달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전 잊어먹었어요. 뭐 친구가 달라니까는 제품을 줬죠. 뭐 그랬더니 신장 수치, 이게 크레아틴 수치라는 걸 보는데 정상이 됐다는 거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엄청 떨어졌다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피부가 각질이 이제 많이 생겼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다 그러죠. 그래서 저한테, 김 박사, 엘리어틴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막 만나서, 막 별로 친하지도 않았었거든요, 원래. 근데 제두 손을 잡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으쓱했죠. 그래서 약간, 제가 그 친구한테도 좀 부탁을 드렸어요. 자네 경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우리 회사를 한번 좀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소개시켜 줄수 없느냐고 그랬더니 제가 기회가 되면은 우리 회사를 한번 전반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63세, 신장 이식한 지가 십몇 년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당뇨를 굉장히 심하게 앓았었어요.